슈돌이 유튜브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유리입니다. 쟁입니다. 해야지. 쟁입니다. 예. 혹시 상 받으면 뭐 세레모니나 공약 같은 거 괜찮아요? 걔는 훌륭하다의 강형우. 아빠 믿으세요?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사유리. 사장님 길은 당나이기에 허재. 저는 작년에도 후보에 올라갔잖아요. 근데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기대는 안 해요. 기대는 안 하는데 만약 제가 땄다고 하면 그 카이러 씨 유튜브에서 우리가 한번 나오는 걸로 출연료 안 받고 가겠습니다. 회사의 비밀로. 최우수상 사유리. 그 카이러 씨 유튜브에서 출연료 안 받고 가겠습니다. 제니 가장 크게 사고 치는 건 뭐예요? 예전에 어버이날인데 저한테 제니 와가지고 딱 뭔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. 한참 봤어요. 제니 본인이 싸는 돈이었어요. 와. 그 이야기 하면 안 돼? 미안해. 그리고 제니 요즘 응가를 하는 걸 저한테 알려줘요. 응가를 일본말로 응치거든요. 그냥 응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아 지금도 그냥 응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제니 돌보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던 때는 언제요? 현관문 앞에서 기다릴 때가 너무 예뻐요.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. 그러면 제니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엄마다! 엄마다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H! 이거 H 아니야. 제니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최한락 씨를 많이,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재밌는 사람이 좋아하니까. 저? 응? 내년에는 운전면허를 꼭 다는 거, 그리고 제니 기저귀 빼는 거. 파이팅 해요. 꼭 다 붙는 거.